지금 연출할 머리는요, 바캉스에 가서 한 가지 스타일만 해서 사진에 담을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을 연출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헤어 연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머리는 이렇게 웨이브를 해서 반머리를 딴 머리, 반만 따온 머리로 연출하고 다니다 보시면 좀 더울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살짝 헐렁하게 아랫부분만 포니테일을 묶어주는 방법인데요. 얼굴이 많이 통통하신 편은 아닌데 계란형보다는 하관이 조금 없지는 않은 편이에요. 얼굴이 클수록 창이 큰 모자라든가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를 내려 늘어뜨려 내려서 시선을 양쪽으로 분산시켜주는 게 얼굴을 더 갸름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굳이 아이롱을 챙겨가지 않아도 쉽게 웨이브를 저희가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거나 할 수 있는 머리를 위로 올려 묶어주는 게 턱선과 목선을 강조해주면서 얼굴을 좀 더 작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. 이제 바캉스 느낌이 더해지려면 간단하게 헤어밴드 하나로도 연출이 또 다른 느낌의 연출이 가능한데요.